여권 대권 주자들의 발빠른 움직임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연일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의 바지 발언에 대한 후폭풍도 여전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예비 경선 정책 언팩 쇼가 있었습니다. 직접 주요 주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 국민 면접관님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보게 될 8분의 면접자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추미애의 정국법은 사람을 높이는 나라의 국정 원칙입니다. 선택적 정의, 가짜 공정에 맞서 정의와 공정, 법치가 숨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억강 이하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를 보듬습니다. 대동세상,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정세균, 도덕성만큼은 그 어떤 후보보다 자신 있습니다. 도덕성과 유능함으로 당을 하나로 통합하여 반드시 정권 재창출 이루어내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꿈과 성취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민주당다운 승리, 그것이 저의 운명 같은 책임입니다. 동시는 국부펀드를 통해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어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를 이룩하겠습니다. 자, 그 분 중에 추미애 전 장관 소식부터 좀 다뤄볼 텐데, 내가 노무현이 맞다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추미애 장관은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에? 이재명 기자, 그런데 추미애가 노무현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우리가 촛불입니다. 라고 지금 주장을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추미애 전 장관 찬성했죠? 찬성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성사되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또 민주당이 찬성을 하면서 사실은 게 추진이 가능했던 건데, 뭐 그거 그 이후로 추미애 전 장관이 여러 차례 이제 사과도 했고 했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저 얘기를 할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 뭐 공세를 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왜 저렇게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지는 이제 살펴봐야겠죠. 이것이 아마도 이제 지금 본선에 경선을 하고 있는 거죠. 당내 여론, 당내 민심, 당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계속 이제 당심에 지금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강성 이제 친문 진영으로부터 이제 많은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원조 친노까지로 그 지역을 좀 넓혀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좀 촛불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촛불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사실 처음에는 촛불 정부다, 뭐 촛불 혁명이다, 막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반작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공정하게 하겠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했지만, 과연 그랬느냐라는 이제 물음에 대해서 반작용이 있었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 다시 촛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결국 노무현과 촛불, 결국은 이제 어떤 정통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에게 어떤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적어도 노무현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사실 전재수 의원님의 동의 정도는 최소한으로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이야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직접 모시고 정치를 해왔던 인물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에 추 장관이 찬성했던 분명한 기억도 있으실 거고, 내가 노무현이다라는 추미애 전 장관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그 기억이 생생하죠. 예, 그때 이제 추미애 전 대표께서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것이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의 일과 또 과거의 말을 가지고 오늘 현재 정치인을 규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편협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측면에서 우리 이재민 기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사과하고 반성하고 또 참여의 시간도 스스로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후원금이 갑자기 왕창 많이 모이니까 후원금이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지적 음통으로 상징되는 자발적 지지자들의 후원금이 쇄도했던 뭐 그것을 이제 같이 좀 연동시키는 차원에서 아마 나는 노무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선거 캠페인 상 뭐 얼마든지 용인 가능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전에
탄핵 과정에 있어서 또 본인의 입장을 밝힐 기회도 또 생길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충분히 저승도 캠페인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허락하셨어요.